6.25 한국전쟁 휴전을 눈앞에 두고 치열하게 전개됐던 화살머리 고지 전투,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숟가락에 선명하게 새겨진 이름. 1952년 6월 입대해 국군 2사단 31연대 2중대 소속으로 전장을 누비다가 1953년 7월 화살머리 고지 전투 중 전사했고, 작년 유해가 발굴된 고 김진구 하사입니다. 화살머리 전투는 영화 고지전의 역사적 배경이 된 전투로, 휴전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와 화살머리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군과 중공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 참전했던 고 김진구 하사의 유해와 숟가락 등의 유품은 작년 5월 발굴됐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대구에 사는 아들 김대락 씨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대구시는 3일 고인의 위패가 모셔진 압산 충원탑에서 67년 만에 가족의 품에 돌아온 고 김진구 하사의 호국의 영혼 귀환 행사를 가졌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유해나마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유가족에게 전사자 신원 확인 통지서와 호국 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함, 위문품과 포상금 등이 전달됐습니다. 조국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치신 고 김진구 하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고 김진구 하사는 1928년 2월 20일 경북 영일군 출생으로, 21세에 이분의 씨와 결혼 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24세의 나이로 조국을 지키고자 3살짜리 아들을 두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조국 산하에 계셨던 아버님, 이제는 편히 잠드시리라 믿습니다. 후일 어머님께서 가시면 두 분이 함께 손잡으시고 이승에서 못한 사랑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가정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고인의 유해는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대구뉴스 우성문입니다.